자, 이제 시장 전략 뷰 짧게 전략 좀. 뷰는 뭐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. 일단 뭐 저는 게임주 좀 점검해 드리려고 좀 워머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엔터도 조금 이제 상승 부분이 조금 누그러질 이렇게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이제 M&A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. 엔터 시장도 어제 이제 SM에 나왔던 얘기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죠, 나름. 그렇죠. 소액 주주가 그렇죠. 이겼죠. 거기에서 감사를 총에서.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 아닙니까?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엔터주들도 이제 과거처럼 그냥 주도로 간다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전략을 좀 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게임주들도 아마 이제 그런 좀 다변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라고 생각이 들어요. 게임주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좀 가져가고는 있었는데 종목만 말씀드릴게요. 네네. 종목만 말씀드리면 일단 아직 기대치가 뭐 크게 반영이 안 된 좀 펄어비스 같은 게 좀 4월 이번 달 뭐 하반기에 또 좀 중국 출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거의 이제 주가에 반영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전 이제 게임주는 이제 가까운 일정이 이제 잡혀 있는 종목을 좀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펄어비스에 대한 이제 그 중국 출시 좀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위드라는 게임도 이제 뭐 4월 달에 이제 출시 예정, 5월 정도에 출시 예정이 있으니까 이런 출시 예정에 맞춰서 이제 슬슬 좀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저의 연간 관심 종목이었죠. 넷게임즈. 네. 넷게임즈. 네, 넷게임즈도 이제 뭐 이제 곧 있어서 합병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합병이 좀 끝나고 난다면 저는 그 이제 누구였죠? 그 김정주 회장 이사 맞죠? 네네 맞습니다. 헷갈려가지고 갑자기 헷갈려. 그 이제 고 관련돼서 또 이제 재편. 김정주. 네, 고 김정주. 그리고 네. 이제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 지배 구조가 그렇게 되면은 저는 뭐 그 한 달 좀 안 되는 기간 이렇게 좀 묶여 있더라도 그 전에 뭐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좀 방안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. 다른 좀 그 게임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좀 시간이 많을 때 제가 네. 좀 말씀드리도록 추가로.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게임주 쪽 무형의 자산도 자산이고 네. 하니까 자 유승희 대표도 포인트와 그다음에 보시는 기업이 있는지. 네, 일단 저는 뭐 4월이다 보니까 이제 어닝 시즌이 좀 있으면 진입하지 않습니까? 삼성전자, 뭐 하이닉스, LG전자가 이제 잠정식 예비 실적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진입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자. 시장은 참 야금야금 오르면서 지지부진한 모습. 상당히 좀 투자자들 좀 스트레스를 좀 받게 하는 모습이지만 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새로운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2월, 3월로 갈수록 가이던스가 좀 높아지는 업종군들 중심으로 해서의 종목을 좀 선별해 보신다라면 4월 달 좋은 결과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저는 대표적으로 조선이라든지 에너지,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분들 보시면 좋겠고 저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신한지주, 뭐 네이버, 뭐 LX세미콘 같은 기업들 주목하자. 특히 IT 쪽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뭐 좋은 뉴스, 안 좋은 뉴스 나오고 있지만 뭐 하드웨어, 디스플레이, 반도체 할 것 없이 다 좋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. 저는 오늘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SOIL을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. 뭐 SOIL이요? 네, 계속해서 최근에 유가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저유가로 가지 않는다. 계속 고유가 현상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뭐 미국이 전략유를 계속해서 대규모로 방출하는 것도 결국은 고육지책이거든요.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할수록 주가가 더 하락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런 미시방편이 나온다는 얘기는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게 더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정제 마진이 뭐 15달러, 뭐 17달러 그리고 5달러만 넘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또 고배당에 대한 어떤 매력도 보신다라면 전 고점 돌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약간 높은 가격이라도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좀 높게 잡아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S5일 뭐 일단은 정유 회사의 대표적인 뭐 이렇게 이슈인데 관심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이 계좌를 함께 해주셨고요. 뉴스타의 유창희 대표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